김정은 초반에 인기 많았죠? 제가 지금 약간 그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미국에서 관점이 어땠냐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등수평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장마당 세대도 그런 초반에, 기대가 있었을까요? 초반에 어때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기대 엄청 했었죠. 김정은이 초기 집권했을 때 당시가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모란봉 악단이 그때 이제 김정은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악단이었어요. 근데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화려하게 막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때 처음 나왔던 노래가 배우자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생각보다 옷이 노출이 조금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긴 했어요. 반대 느낌이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꾸며지는 무대 중에서는 노출이 가장 심한 느낌? 홍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옷차림. 우리나라는 군대 군인들 그 가면 아이돌들 와가지고 하잖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군인들한테 그 CD 알판으로 해가지고 선물로 돌렸어요. 정말로? 우선 처음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이기에는 처음에 아 이거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진짜?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좀 더 짧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더 짧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군인들도 이거 보면서 기분 좋고 아 못 보던 거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짧아져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양의 MZ세대는 이미 한류를 많이 접했단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고 소녀시대 막 이런 숏 바지 입거나 춤추는 것도 다 봤고 그러다 저걸 딱 보니까 뭔가 따라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아직 많이 촌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그러면서도 아 김정은이 뭔가 젊은 사람이니까 역시 바뀌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면서 기대를 했었어요.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나이가 만 26이에요. 와 진짜 MZ죠 그때 당시. 완전 MZ네요. 그리고 북한의 장마당 세대랑 김정은이 연령대가 같아요. 맞아요.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도 했잖아요. 분명한 건 제가 보는 관점은 김정은이 초기에 장마당 세대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처음에 북한 청년들 MZ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펼치긴 합니다. 수영장 만들고 막 그러고. 그렇지. 2018년에 우리 남북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김정은이 저희가 취재하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속내를 털어놨냐면 우리도 베트남처럼 개혁개방하고 싶다. 자본주의 시장으로 가고 싶다. 라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었어요. 집권 초기까지 김정은은 개혁의 개방의 의지가 있었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이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펼쳤던 정책들 저희가 영상으로 못 봤습니다. 네. 유학파니까 기대가 있었어요. 우와, 와 이거 그냥 지산이라도 느꼈는데? 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른 뜻깊은 곳에 일도 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할아버지랑 똑같이 보네. 려명거리. 메르트. 명도시라고 부르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이죠. 맞아요. 이런 걸 생각했었어요. 와, 이거 진짜 파격이네. 너무 달라졌다. 미국 음악. 이게 춤추면서 연주하는 게 되게 파격이었어요.